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63페이지 보시면 난방 방식이 나오겠습니다. 난방 방식 분야 할 차례입니다. 자, 난방 방식 분야가 이 난방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난방 방식. 그래서 이 난방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난방이 있고요. 전기 난방. 그리고 온수 난방이 있습니다. 온수 난방. 그리고 지금 아파트 이제 주 난방이 된 이 복사 난방이 있고요. 온풍 난방에서 총 네 가지 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이 두 가지 난방법이 바로 자, 이 대류식 난방법입니다. 얘들 둘이가 대류식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류식 난방이란 것은 자,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공기를 가열하면 밀도가 감소가 되죠. 가벼워지니까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류식 난방이라는 것은 이 원리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실이 있을 때, 실이 있으면, 자, 이 벽 부분은 보통 단열재를 공사했어요. 벽체는. 벽체는 단열재를 공사했는데, 여기 유리를, 창을 두고 있습니다. 유리. 유리를 두게 되면 유리에는 단열재를 공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가 동시에 차가운 공기 외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하강을 해버리면 제실자가 어떻게? 추워요 안 추워요? 추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제일 어디가 춥습니까? 난방기 안 켜면 밑에가 춥죠. 나는 머리가 막 추운 수 무서운 들어가요. 안 춥죠. 보통 아랫도리가 춥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못 보고가지고 어디 다리를 덥죠? 맞죠? 예, 그 학교 다니면 그거 꼭 들고 다니는 맞죠? 그래서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방사하는 기구인 라제타 방열기 설치해서 공기 여기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를 데워서 위로 공기를 보내서 이렇게 공기 대류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 공기 대류를 이용하는 난방이다. 그럼 대류식 난방은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해야지만 대류식 난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라제타를 어디에다가 창문 아래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기 창문 있죠? 저기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왜 커튼홀로 공사하다 보니까 있죠? 외부를 유리로 조립했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저기 설치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도 이제 저기에다 설치해야 되는 창문 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자 개념을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기하고 온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이 라제타 방열기에다가 그래서 이 전기하고 온수를 비교해 주시면 라제타 방열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를 공급해서 그러면 수증기가 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죠. 주진자에 물끓이려고 하면 에너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는 주진자는 끝내줘가지고 그냥 물만 담아놓으면 끊는 주진자 있습니까? 전기도 안 꽂고 가스도 안 켰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전기를 자 공급해서 여기에서 무슨 열을 잠열 이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잠열 그럼 이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데 잠열이 바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죠. 이 상태 변화. 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입니다. 보통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다? 라제타에 자, 이 열을 뺏어갔습니다. 수증기에 대한 열을 뺏어갔다가 다시 잠열을 방출하고 뭘로 데려온다? 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배관 타고 이제 되돌아갑니다. 보일러로 되돌아가서 다시 데워져 다시 오고 있죠? 순환시키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전기 난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잠열을 이용하는 거고, 반면에 온수 난방은 어떤 개념이냐? 라제타 이 방열기에다가 뭘 공급한다? 온수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온수를 공급해서 여기에는 현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현열을 방출하는 난방이 온수 난방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입니다. 온도 변화. 그러면 뜨거운 물을 예를 들어서 90도씨 물을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90도씨 물을 공급해서 열을 방출한 만큼 온도가 떨어지겠죠. 물 온도는 맞죠? 아니, 우리도 노출표면 많으면 온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피복 안 하고 노출 한번 해볼까요? 아랫돌이 다 벗어볼까요? 윗돌이 다 벗든지 온도 떨어지죠. 온도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변화에 이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칭한다? 현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현열이고요.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게 온수 난방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열의 운반 능력이 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잠열이 열의 운반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큰가 하면, 자, 바로 얘가 크죠? 운반 능력이 얘가 커요. 운반 능력이 크고, 얘는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열의 운반 능력 개념이 얘가 비교했을 때 떨어집니다. 온수 난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바로 저겁니다. 그럼 라제터 면적, 방열기 면적은 적어도 되겠죠. 동일한 실을 난방하기 위해서 얘는 열의 운반 능력이 좋으니까 방열기 면적은 어떻게? 적어도 돼요. 방열기 면적이나 간격 같은 거는 적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돼야 됩니까? 방열기 면적은 어떻게? 커야 돼요. 라제타 면적이 더큰걸 써야 돼요. 얘는 라제타가. 방열기 면적이 커야 되고, 반면에 간격도 어떻게? 커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설비는 당연히 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적고 얘가 크죠? 크기 때문에 온수 난방이 시설비가 어떻게? 예, 비싸집니다. 이 시설비가 얘가 비싸고요. 얘가 시설비가 싸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 얘가 시설비적인 측면은 얘가 쌉니다. 시설비가 싼 것이 전기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해 두시면서, 자, 몇 가지 측면만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하고 온수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전기와 온수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자, 그래서 요직인 측면은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는 기출됐고, 요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열의 운반 능력인 측인 측면은 알아두시고, 자, 이 전기 난방이 열의 운반 능력은 커요. 그래서 전기 난방을 하면 그 실내가 굉장히 좀 빨리 데워져요. 온수 난방보다. 자, 그런데, 자, 주의할 것은 전기하고 온수 중에, 온수하고 전기 중에 누가 무겁습니까? 온수가 무겁죠? 그러면 열 용량적인 측면은,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었죠? 그래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으면 열용이 작은 것이고,
열 용량이 큰 것은 무거운 놈,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것. 그럼 열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열 용량이 큰 거예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러면 열 용량은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온수가 큽니다. 얘가 크고 열 용량은 얘가 적어요. 그러면 열 용량이 큰 것들이 보통 쾌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을 때 쾌감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눈 아프죠. 온풍난방이라 그래서 그래요. 공기를 가열해가지고 공급해주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눈이 아픕니다. 맞죠? 여성분들도 아프다 카대요. 안 아픈 거 아니죠? 아파도 그 참고 아이쇼핑 하는 거죠. 맞죠? 아니, 아프다 카대요. 다. 맞죠? 다 아픈데, 단지 참을 뿐이죠. 남자들은 그 바로 지쳐가지고, 저기 계단실에 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열 용량은 온수난방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제 자 쾌감도가 좋은가 하면 온수가 쾌감도가 좋습니다. 얘가 쾌감도가 좋습니다. 쾌감도가 좋고요. 얘가 쾌감도가 나쁩니다. 쾌감도 이것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 용량이 작은 것들은 쾌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간헐난방에 보통 간헐난방은 우리가 일시적인 난방을 간헐난방이라고 해요. 일시적 난방. 그래서 간헐난방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간헐난방에 적합하고요. 이거는 연소 계속적으로 난방하는데 열 용량이 큰 난방들이 연속 난방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무소는 자, 간헐난방입니까? 자, 연속난방입니까? 간헐난방이죠? 그래서 여기는 온풍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전기나 온풍은 간헐난방에 적합도가 있고, 일시적인 난방. 가벼운 것들은. 그리고 온수나 이런 복사난방은 뭐다? 연속난방에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 측면 보시고. 근데 이제 이 전기하고 온수 중에 소음은 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전기가 크죠? 예. 소음은 여러분, 자, 주인자 물 끓일 때 있잖아요. 자, 뭐 났을 때부터 소음이 많이 생깁니까? 수증이 날 때, 소음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소음은 얘가 크고요. 그런데 이제 방열량 제어성적인 측면, 이 방열량 이 조절 제어성은 우리가, 자, 이 방열량 제어성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잠열을 방출하든 방출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수증기가, 야, 잠열을 방출할 때니 조금씩 방출하라고 해서 방출 안 해. 전기 난방은 잠열을 방출하든 방출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온수 온도는 이겁니다. 라제트에 공급해준 온수 온도를 공급해줄 때 이미 낮춰버리면 돼요. 근데 전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량 제어성은 누가 좋다? 온수가 좋죠. 얘가 방열량 제어성, 이게 좋습니다. 이건 방열량 제어가 어렵습니다. 제어가 어려워요. 얘는 어렵습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간단히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온수, 그리고 배관의 부식은 얘가 빠릅니다. 배관 부식은 얘가 빠르고요. 얘가 조금 느립니다. 배관 부식은 얘가 조금 느립니다. 부식은 얘가 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온수의 차이점은 이것이다. 라지에타에 전기를 공급했느냐, 온수를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뭐다? 전기하고 온수 난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하고 연관성 있는 난방법은 온수 난방입니까? 복사 난방입니까? 온수입니다. 옛날에 자 어딘가 하면 거실이죠. 옛날 마루늘을 깐 아파트들은 어딘가 하면 거실이나 주방에 마루늘을 깐 아파트들은 이 온수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에 온수 난방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자, 욕실이죠. 욕실에 간혹가다 있는 데가 있어요. 타월글이죠. 수건글이 밑에 보시면 있죠. 조맣한 방열기 설치했고도 온수를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론상 이겁니다. 욕실을 갖다가 온도를 높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욕실을 온도를 높게 설계 안 해요. 맞죠? 제일 추워요. 옷 벗기가 있죠? 아, 우리나라는 원래 욕실이 가장 온도를 갖다가 높여야 돼. 왜? 옷을 벗잖아요? 나는 옷 입고 목욕하시면 손 들어봐요. 맞죠? 옷을 벗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맞죠? 볼일 보려고 해도 엉덩이 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실이 가장 온도를 높게 설계해야 되는데, 의외로 온도를 어떻게? 제일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아도 되는 실이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은 뭐다?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고 또 가스레인지나 밥솥 가동하기 때문에 주방을 온도를 낮게 설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욕실이 가장 온도가 낮아요. 욕실 다음에 온도가 높아야 될 실이 무슨 실일 것 같아요? 침실입니다. 침실, 잠을 잘 때. 원래는 그래 설계를 해야 돼. 근데 뭐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데. 뭐 보시면서, 자, 페이지 470페이지 보시면, 470페이지 그 4번에 팽창 탱크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팽창 탱크가 이겁니다.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무엇이다? 물에 팽창이 생기죠? 이 수증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뭐다? 팽창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 탱크는, 거기 개방식 팽창 탱크는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난방일 때는. 그런데 고온수 난방, 밀폐식 팽창 탱크가 471페이지 보시면 있죠? 우측 상단, 이것이 밀폐식 팽창 탱크예요. 자, 이 밀폐식 탱크는, 자, 보통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 팽창 탱크를 우리가 활용해서 됩니다. 그러면 이 팽창 탱크가 바로 온수 난방의 뭐다? 안전장치입니다. 온수 난방의 이 안전장치 개념에 바로 거기 뭐가 있다? 팽창 탱크가 일단 있습니다. 팽창 탱크가 있습니다. 자, 팽창 탱크는, 이런 탱크는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볼수 있던 게 옛날 이겁니다. 연탄 보일러 시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물탱크 이거 설치해 놨죠. 하고 연탄 보일러 위에 보면 요거 한, 우리 키높이에 보면 요, 플라스틱 된 물탱크 설치해 요 구멍 나 있었죠? 이게 팽창 탱크예요. 이게 팽창 탱크입니다. 이거는, 여러 연탄 보일러 있죠? 예, 바로 팽창 탱크고요. 그러면 이거죠. 방이 따뜻해지면 연탄 하력이 좀 얘가 부글부글 끓었죠? 이게 바로 팽창 탱크입니다. 그러면 팽창 탱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뭐다? 흡수해 주는 거.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수 공급을 얘를 통해서죠. 보충수 공급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라지에이터 방열기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팽창 탱크에 뭐다? 압력으로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이 급탕이나 난방 쪽에는 뭐다? 공급용 펌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순환용 펌프만 있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물을 못 뽑아올려요, 펌프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겨가지고 뜨거운 물을 뽑아올릴 수는 없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생겨요. 기포로 분리되면, 이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면서 이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 캐비테이션 때못 뽑아올려요. 그래서 팽창 탱크를 통해서 이 온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방열기에 온수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이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이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압력으로 사실상 방역의 온수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수 공급을 순환을 하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471페이지에 그 1박스 1번에 보면 뭐다? 팽창간이 나와요. 그래서 팽창간도 바로 온수난방의 뭐다? 안전장치입니다. 팽창간. 다른 말로 안전간 또는 도피간이라고도 합니다. 도피간. 이상 압력을 전달시켜 주는 간입니다. 이것도 자 온수 난방의 안전 장치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4번에 삼방 밸브 나오죠. 삼방 밸브. 자, 이 세 가지가 온수 난방의 뭐다? 안전 장치입니다. 안전 장치에 해당이 돼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나오는 것이 있죠. 2번에 리턴 콕이 나오고 있죠. 리턴 콕. 그래서 이 그래서 얘들은 명심하세요. 무슨 난방에 쓰는 거다? 온수 난방에 써요. 이거는 전기 난방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수 난방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콕은 거기 보시면 온수의 유량을 줘요. 그래서 요건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에 온수 방열기에 우리가 한수 밸브예요. 리턴이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리턴 코. 그래서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게 리턴 코이고,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3번 방열기 밸브는 공통 항목입니다. 방열기 밸브. 방열량을 조절해 주는 밸브가 방열기 밸브고, 얘는 공통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팽창 탱크나 팽창관 3방 밸브, 그리고 무엇이다? 리턴 콕이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이거는 안전장치는 아니다. 밸브고요. 그럼 안전장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팽창 탱크, 팽창관, 삼방 밸브고요. 그 다음에 배관법에 뭐가 있다? 5번에 역한수 배관. 역으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관과 반대로 있죠? 리턴을 시키는 관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역한수 배관법은. 역한수 배관은 이 방열기마다 온수 자 순환량을 균등히 하겠어요. 온수율을 균등히 분배하겠어요. 온수의 자 이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겠어요. 방열기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하는 배관법에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어떤 방열기는 온수가 많이 공급되고 어떤 적게 공급되는 걸 방지해서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한 배관법이 역한수 배관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이겁니다. 얘들은 온수 난방에만 사용되고 있다. 안전장치 세 가지. 밸브 리턴 콕이 있고 역한수 배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다? 온수 난방에 사용하는 배관법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73페이지에 보시면, 473페이지를 보시면, 자, 복사 난방이 나옵니다. 이 복사 난방. 자, 이 복사 난방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복사 난방에는, 옛날에 썼던 건 구두로 온돌이고 지금은 아파트는 무슨 온돌을 쓰고 있다? 온수 온돌이에요. 그래서 파이프 속에 물 보내가지고 뜨거운 물을 보내가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온수 온돌이고 그 다음에 구두로 온돌 이 두 가지에서 구두로 온돌하고요. 그럼 옛날 집들은 무슨 온돌? 구두로 온돌이고요. 한옥들은 구두로 온돌이죠. 근데 아파트에 구두로 온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떼야 되는데 아파트에 막 불을 열을 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콘크리트에 너무 높은 열을 가하면 돼? 안 돼? 콘크리트 내야는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내야가 되는 거죠. 계속 견딜 수는 없어요. 열 가하면 터져요. 군불 떼듯이 계속 불 때면요. 콘크리트 빵 터져요.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론들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쓰고 있는 건 무슨 온돌? 온수온돌. 지금 현재 이 가구에는 이것을 이 촌에는 있죠? 이 온수온돌, 구두론들을 사용한 거고 가구. 가구에는 이 구두론들을 썼고요. 아직도 가구나 아니면 저겁니다. 최근에 자 뭡니까? 새로운 거 있죠? 한옥들 만들 때죠? 요거 쓰고 있죠? 요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온수온돌은 아파트는 다 이거예요. 아파트나 양옥주택들은 거의 이걸로 가고 있죠? 예. 예. 집에 도시주택들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 이런 온수온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수온돌은 474페이지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면, 자, 이겁니다. 이 복사난방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바탕층이 있어요. 바탕층. 제일 먼저, 자, 이 바탕층이고, 자, 바탕층은 여러분들 아파트는 뭐가 바탕층 됩니까? 바닥판이죠? 슬래브가 바탕층 되는 거예요. 각 층의 바닥판, 슬래브가 바탕층이고요. 그러면 주택은 바탕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바탕층 위에다가 무엇입니까? 단열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단열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열층이 있고요. 단열층. 그리고 단열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층이 있는가 하면 채움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채움층. 채움층은 반드시 두는 건 아니에요. 채움층은. 채움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채움층은 칩니다. 채움층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가 있다? 배관층이 있어요. 배관층. 배관층이 있고, 그러면 이 배관층에다가 사실 뭘 설치합니까?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온수 파이프 속, 이 파이프 속에다가, 이 방열관에다, 이 파이프에다가 뭘 보낸다? 뜨거운 물을 보내는 거야. 온수를. 여기에다가 온수를 보내는 거야. 온수. 온수는 보통 온도가 몇 도씨 되는가 하면 50도씨 정도. 50도씨 정도의 물을 갖다가 보내서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마감층이 있습니다. 마감층. 마감층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층은 이겁니다. 자, 온수 온도는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 마감층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을 수도 있다? 채움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옛날에는 채움층 대신에 축일층을 보통 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효과를 높이게. 근데 지금 난방하고 약간 차이점이 지금 빨리 식는 것 같아. 그래서 의외로. 근데 옛날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갈이 있을 때 옛날은 파이프를 뭘 썼는가 하면 온수 파이프를, 저거 동파이프를 썼거든요. 지금은 다 무슨 파이프예요? 엑셀 파이프로 가고 있고요. 아, 비싸서 못해. 옛날은 쌌거든. 근데 요새는 동파이프 하면요, 와, 고물 사는 사람들이 눈을 박히고 싹 다 굳어가요. 요새는. 예, 제일 비싼 고물 아닙니까? 맞죠? 옛날은 중국이나 인도가 개발 안 할 때는 있죠? 괜찮은데, 걔들이 걔 다 개발해가지고, 싹 쓰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시면 돼. 이것이 이제 위주로. 그래서 옛날은 그래서 이 자갈을 채워 넣었었어요. 자갈을. 자갈을 데워가지고 있죠. 위에도 이제 다시 위에 콘크리트나 모르타 치고 이러니까 이 두꺼웠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자갈을 안 넣어요. 그게 콘크리트 채가, 콘크리트 데워가. 그래서 무슨 열을 방출한다? 이 복사열을 방출하는 난방. 복사열을 방출하는 게 무슨 난방이다? 복사난방이에요. 자, 그런데 앞전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근축
건축법에 예하 법령이 있어요. 예하 법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는 있죠. 그거에 별표 속에서 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간단하세요. 그래서 475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게 법령이에요. 475페이지죠. 이 법령 부분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서 앞전에는 그 가지고 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476페이지 있죠? 구두론돌에 대해서도 거기 해놨어요. 그래서 구두론돌 나오죠? 구두론돌에 대해서는 다음 과정에 한번 요거 수업을 할 겁니다. 구두론돌에 대해서 얘들이 자꾸 법에 가서 내려고 하네. 아니 저 난이도 높이려고 이상한 데 가서 내서 그런 거야. 구두론돌 가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복사난방 이제 기본만 봅시다. 일단은 온수온돌이 자 층이 몇 개로 나누어진다. 총 5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 특히 체움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복사난방은 기억하실 거. 얘는 그럼 이 복사난방은 라지에이터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는 방열기 설치를 안 하는 난방이에요. 얘는 방열기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류식 난방이 아니라 무슨 난방이다? 복사열을 이용한다. 얘는 그래서 이 방열기 설치를 안 합니다. 방열기 설치를 하지 않는 난방이에요. 복사 난방. 그래서 얘는 제발 대류식 난방이다. 가마 OX, X입니다. 대류식 난방법이 아닌 거예요. 복사 난방은. 그러면 이 복사 난방은 자 쾌감 열 용량이 가장 커요. 열 용량이 가장 큽니다. 열 용량이 가장 크면서 자 그리고 그러면 무게 가장 무겁죠. 열량 가장 크니까 쾌감도도 가장 좋습니다. 쾌감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쾌감도 좋으면 늘 비용은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설비가 가장 비쌉니다. 시설비가 가장 비싸고요. 제일 비쌉니다. 시설비가 제일 비싼 난방이 바로 이 복사 난방이 됩니다. 이 복사 난방입니다. 근데 이 복사 난방은 방에서 이 방의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난방법이에요. 방의 이 상하 온도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난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온풍 난방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쓰면 상하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대류를 이용하거나 이런 공기를 활용하면.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좀 춥죠? 밑에 거? 샘은 안 추워요. 맞아? 특히 위에가 안 추워요. 뜨거운 공기는 어디 있으니까? 위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샘들 머리가 좀 떳떳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복사 난방은 바닥에서 뭘 하니까? 맞죠? 바닥에서 열을 방출하니까 차가운 게 밑에 있는데 그걸 태워버리죠? 바로 복사열로 바로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상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난방인 법이 무엇이다? 복사 난방입니다. 복사 난방.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방을 개방 상태, 방에서 이 개방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있다. 개방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있는 것은 무슨 난방이다? 복사 난방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복사 난방이라는 측면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봐 두시고요. 기준 잡아 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온풍 난방은 개념만 알아두세요. 페이지 477페이지. 477페이지 온풍 난방. 얘는 온풍 난방이 무슨 난방법이다? 간접 난방법에 속합니다. 온풍 난방은 간접 난방법입니다. 간접 난방법에 속합니다. 간접 난방. 그러면 온풍 난방은 공기를 가열해서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백화점이 겨울철에 난방하는 게 뭘로 한다? 이 온풍 난방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가열해가 보내주는 난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열효율적인 측면은 어떻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풍 난방은 간접 난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간접 난방. 그 책까지 477페이지 4번에 온풍 난방이 무슨 난방법? 간접, 직접 난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난방법이, 간접 난방법이다. 그래서 페이지 478페이지 보면 특징 나오죠? 특징에 보시면, 열효율은 좋아요. 효율이란 것은, 자, 쉽게 그죠? 빨리 데워져야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 좋죠? 늦게 데워지면 효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효율은 나쁘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복사 난방이 나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난방법을 써서 집에서 있죠? 온풍 난방법을 쓰면요. 집에서 공기를 가열했으면 쾌감도 나쁘지만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돈은. 돈은 적게 들어가요. 공기 데워갔으면. 그런데 문제가 쾌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머리 띵해요. 하루 종일 있는데 계속 저 온풍 가열해봐요. 머리 띵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열효율적인 측면은 좋습니다. 그 책하고 여유는 좋아요. 그런데 자, 4번에 쾌감도가 제일 나쁜 난방이 무슨 난방이다? 복사 난방입니다. 아야, 온풍 난방인데 온풍 난방. 쾌감도 가장 좋은 것은 복사지만 그걸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열 용량이 어떻게? 작아요. 자, 그러면 공기나 전기가 열 용량이 적죠? 열 용량이 작은 난방들이 무슨 난방에 적합하다? 일시적 난방. 예. 계속 난방 안 하는데. 그러면 계속 난방을 하는 데는 뭐가 유리하다? 열 용량이 큰 난방들. 그러면 복사나 온수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무슨 난방을 쓴다? 복사를 주로 써요. 근데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면 무슨 난방법을 많이 씁니까? 응? 병원의 병실은 온수 난방 형태를 많이 씁니다. 온수 난방. 그러면 창문 있는 데 보면 있죠? 라지에이터 있어요. 그다 뜨거운 물 보내가지고 이렇게 열기 나게 한 거예요. 부채가 그런 형태를 쓰고 있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온돌 주 산부인과에 보면 무슨 난방을 하고 있습니까? 복사 난방하고 있죠? 산부인과. 산부인과에 가면 온돌 줄까요? 복사 줄까요? 이러죠? 에 침실 그 배정 받을 때. 에이 또또저실 많이 들어가면 또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첫애 때안 갔다고 했잖아요. 오지 마라. 애가 이상해. 오지 자기가 감각 이상해. 오지 마라 했나고 자기가 오지 마라 했나고 안 왔다고 난리야. 두 번째는 반대로 해줬죠. 내가 수업날 그 잡아가지고 내가 가가 애 받았죠. 오후씩, 내가 지금 뭔가 하면 수업 딱 하고 오후에 딱 가게 딱 받아서 그 했더니, 아, 그걸로 사라지대? 아, 몇 년간 우라먹대만. 그래서 그 복사 난방 절대 하지 마세요. 복사 난방, 병원의 복사 난방은 야매, 야매. 아, 절대 가지 말아요. 그냥 저, 뭔가 하면, 누가 그 복사 난방 있는가 하면, 누가 있습니까? 애기들 없어요.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산모는 침대에 있더라고. 그렇게 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엉덩이 뜨거워가요. 야매라서, 뜨거운 물, 엄청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바닥을 데워가지고, 엉덩이 되겠어요. 입을 안 깔고는 못 베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왠가면 이런 데다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처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만 세리너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저겁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적산 열량계하고 난방 유량계 그래서 이제 적산 열량계 문제 때문에 많죠.
지금이다. 지역 난방이나 중앙 집중식에 내가 너무 빨리 가서 그런가? 자, 이걸 김부선 사건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적산 열량계 있죠? 이 적산 열량계를 뜯으면 안 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조작을 하는 거죠. 센스를 갖다 잡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 못 들어가. 또 지가 안 했다고 빡빡 우기죠. 지가 안 하면 누가 귀신이 했어? 맞죠? 이 적산 열량계 온도 센스를 잡아 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적산 열량계는 들어가는 온도하고 뭐다 나가는 온도 차를 열량으로 환산해서 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방 유량계는 오로지 뭐다 흘러간 유량만 입방 메달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방이 안 따뜻해도 어떻게 됩니까? 체크되는 거죠. 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얘는 들어가는 온도하고 나가는 온도 차를 갖다겠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적산 열량계죠. 그럼 이 적산 열량계는 우리가 그래서 온도 센스를 잡아 빼버리면요 체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 이어가. 근데 이거 좀 이런 거는 조작하면 안 되죠. 법을 강하게 매겨가지고 이걸 조작하면 이걸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지들 공사 저 얼어 터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자꾸 안에다 넣어서 문제. 이거는 밖으로 있죠. 자, 설계를 잘해야 되죠. 이 설계만 잘하면 되는데 설계하기가 싫어가지고 용이하게 해서 그 안에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위를 갖다가 킬로와트 H로 하고 유량계는 뭐다 메다 삼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방 메다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근데 비용은 누가 고가인가 하면 적산 열량계가 고가입니다. 근데 고장이 적산 열량계가 잘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일러는 요번에 안 하게 통과할게요. 487페이지 보면 라제타 방열기 설비를 보도록 합니다. 라제타 거기 보면 이 방열기 자 방열기는 자 먼저 거기 열을 방사하는 기구가 방열기인데 방열기에서 첫째 거기 표준 방열량이 나와요. 표준 방열량 한번 자 이 방열기 쪽에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방열기 한동안 너무 안 냈어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부해 놓으세요. 방열기 지금 나올 해가 거의 됐습니다. 올해가 좀 쉽게 나야 될 해니까 방열기가 나올 겁니다. 이 방열기는 항상 좀 쉽게 나올 때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방열은 표준 상태에서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표 보세요. 열매 온도가 전기는 102도씨 그리고 온수는 80도씨고 실온이 18.5도씨를 기준 잡은 겁니다. 자, 이 487페이지 자,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삼도 보세요. 자, 겨울에 열을 많이 방출해요. 여름에 열을 방출만 해요. 여름에 방출만 해요. 더워 죽겠는데 밖에가. 밖에 온도가 높으면 열을 방출 못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안에 열이 쌓이니까 더우니까 막 붙이는 거예요. 밖에가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삘삘 흘리죠. 맞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맞죠? 땀을 흘리는 이유가 그거잖아. 맞죠? 그런데 애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땀을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있죠? 해열제를 먹이는 거고. 맞죠? 아, 어른은 해열제 잘 안 먹죠? 나는 지금도 해열제를 먹고 있다는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겁니다. 병이 안 걸리는 방법은 자기 온도를 높이면 되죠? 맞죠? 온도가 좀 낮은 분 손으로 봐요. 자기 체온을 한번 재봐세요. 체온도 안 재보죠? 체온을 재봐가 본인 체온이 낮으면요
심각해집니다. 병이 잘 걸려요. 아, 내가 집, 안 걸린 사람들 측정해보니까 온도가 낮아. 체온이 낮아.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체온이 다 낮대요. 그래서 체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37도씨 근방이 좋아요. 그러면 감기도 안 해. 나처럼. 몰라, 우리 집에는 전부 다 막 세 여자들만 가고, 나는 안 가. 저는 거의 37도지 거의 전후로 유지하고 있어요, 온도를. 그럼 온도 유지하는 방법, 근육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시면 돼.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씹으면 돼? 껌 씹으면 돼. 아니에요. 껌 씹으세요.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표준 방향, 표준 상태 몇 도씨? 18.5도씨의 열을 방출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표준 상태에 있습니다. 18.5도 실온이.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한 열량이 많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18.5 표준 상태에서 방열 면적 1제곱미터는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다? 표준 방열량이야. 표준 상태에서. 그러면 표준 방열량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전기하고 온수를 아직 안 냈어요. 몰라 언제 냈는지. 분명히 냅니다. 이거. 아직 안 냈을 뿐이고. 전기는 0.756kW입니다. 1제곱미터당. 온수는 0.523kW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로 안 낼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kW가 1000W죠? 1000W이면서, 와트로 따지면, 왠가면, 킬로와트로 안 내고, 아, 756W, 523W 이라니까, 이야, 이거 틀렸다. 꺼버리는 분에 대비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자, 1kW는 3600kJ입니다. 열량으로 kJ로네. 3600이야. 그러면 단위가 kW로 안 나타나면요. kJ로 나오면 뭐다? 3600을 곱해야 돼. 오케이? 여기다가 3600을 곱하면 돼. 그리고 자, 860kcal입니다. 1kW가. 1kW가 1000W이면서 3600kJ이면서 860kcal입니다. 명심하세요. 1kW가. 자, 그러면 얘들이 왜 암기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적용하면 돼. 여기에다가, 자, 기억하실 거. 자, 혹시 열량으로 킬로줄로 낼 수도 있으니까. 킬로줄로 나타내면 얼마를 곱해준다? 3600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3600 곱해주시고, 이게 표준 방열량이야. 그래서 표준 방열량은 암기를 하셔야 돼. 얘는 요걸 암기해야 돼. 그러면 그 상당 방열 면적이 나오잖아요. 상당 방열 면적 구하는 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기출이 됐는데 상당 방열 면적은 난방부하. 난방부하가 총 손실 열량이라겠죠? 총 손실, 손실 열량이 총 합계입니다. 이걸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무엇이다? 상당 방열 면적이야.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산의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난방부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난방부하는 그만 방열 면적 EDR에다가 방열 면적에다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 방열량이, 자, 기억하라 계세요. 이거 0.756kW, 0.523. 그런데 단위를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kJ이 되면 어떻게 주면 된다? kJ이 되면 3600을 곱해주면 돼. 3600. 어? kW가 아니네. 맞죠?
킬로와트가 아니네. 그럼 어디다 3600을 곱해주면 돼. 항상 기억하세요. 1킬로와트는 얼마다? 3600킬로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3600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개념 봐 두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490페이지 보시면, 그 3번의 방열기 표시법이 나와요. 얘가 10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이 방열기 표시법이 나오는데, 방열기 표시법. 자, 이 방열기 표시법에서 우리가 받을 거는 자 이겁니다. 찾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은 이 그림을 그려서 낼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럼 자, 위의 수치는 방열기 절수를 나타냅니다. 방열기 절수를 나타내고 방열기가 몇 절이냐 이거죠? 방열기 절수입니다. 부재수. 자, 그러면 자, 잠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일 밑에 기 바로 자, 방열기 수직으로 세우는 그 부재수를 세야 되면 이게 절수예요. 제일 밑에 하단에 489페이지 하단에 489페이지 제일 하단이죠. 그러면 세로로 세우는 게 총 20개가 돼요. 20절이라는 거예요. 절수가 20개를 조립했다 이 뜻입니다. 방열기 절수고 그 다음에 중단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600. 그러면 앞에 기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방열기의 종류. 방열기 종류인데 방열기 종류는 주형 방열기하고 주형하고 세주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요거는 측면에서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구멍이 뚫렸는데 옆에 기둥이 몇 개냐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두 개 되죠? 에이, 봐요. 다리 사이에 구멍이 하나 뚫렸죠? 그러면 다리가 몇 개 기둥이? 두 개죠? 그럼 2주형이죠? 아, 구멍이 하나 더 뚫리면, 하나, 구멍 숫자보다 기둥이 많아지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주형 방열기는, 자, 로마 숫자로 써놔서 2, 3. 요 딱 두 가지에. 그러면 2주형 방열기.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구멍이 하나 딱 뚫렸어. 그럼 기둥이 두 개 되는 거야? 2주형. 오케이? 그럼 3주형은 구멍이 몇 개 뚫렸어? 두 개 뚫려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3주형 방열계. 그러면 셋째 가는 기둥 형태다. 그래서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어요. 3, 5. 그러면 자 주형과 세주형의 차이점은 로마 숫자로 써놨고 여기 표시법이 로마 숫자는 주형 방열계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뭐다? 세주형 방열기를 의미한다. 세주형. 오케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이 방열기는 무슨 방열기다? 3주형이죠. 로마 숫자니까 3주형 방열기로서 뒤에 것이 방열기 높이를 나타내요. 방열기 높이.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안 쓰면 자 건축에서는 기본이 미리미터입니다.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0A 곱하기 20A다. 그러면 우리가 강경을 나타낼 때 강경은 자 AB를 쓸 수 있는데 뒤에 A일 때는 뭐다? 미리미터 강경이고 B는 뭐다? 인치 강경을 나타낼 때 쓴다. 인치 강경.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것이 유입간이고 뒤에 것이 유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거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